요즘 교회 교육 담당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수는 줄었고,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지도 연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마련한 교회 교육 엑스포가 열려 교회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라 기자입니다. 코스에는 아이들이 직접 성경 속 인물들을 종이접기로 만들고 그 인물에 대해 알아가도록 돕는 교재가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말씀만 보면 딱딱했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만들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학업 경쟁과 저출산 등으로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은 요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교회와 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